민선 8기 2년 차 경기도 국감 첫날의 키워드는 단연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원안과 변경안의 BC값 경쟁을 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협의를 하지만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에는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정책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경기 북부가 그동안 미개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게 또 거꾸로 성장 동력으로,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도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셨죠? 예, 정말 열린 마인드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